왜 그렇게 놀라세요? 꼭 귀신 본 것처럼?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눈앞에 나타나니까 안 믿기나 보죠? 저 오수연 맞아요. 당신이 납치해서 죽이려고 했던. 나한테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운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너하고 간기탄이었군. 취조실에서 그렇게 진술하세요. 당신 입에서 과거 얘기가 나올수록 우린 좋으니까. 내 동생 기타님 부모님. 아, 또 있네요. 당신 전 부인.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세상이 알게 되면 당신 살아서 햇빛 못 볼 거야. 변호사 입은 그렇게 함부로 놀리는 거 아니야.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지. 오수연 변호사. 거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세요. 바라던 바니까. 아이, 그만해 오 변호사. 여기 수사관님 놀라시겠어. 에휴, 이 인간. 훼손될 명예도 없는데 뭐. 명예훼손은 개뿔 얼어 죽을. 이 사람들 얘기 계속 듣고 있을 건가? 가시죠. 늦었다. 나 조찬 만나러 갈게. 검찰 내부 상황 좀 알 수 있을까요? 그건 왜? 변일재 담당 검사에 대해서 알아봐야죠. 그럼 내 전화해 놓을 테니까 5층 가서 양진수라는 수사관 만나봐. 뭐 여기 소식통이니까 뭐 웬만한 건 다 알려줄 거야. 네. 가자.